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세법 시간이네요. 자, 오늘부터 이제 1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하게 된 이준호입니다. 참, 여기가 세종시네요. 네, 처음으로 이제 왔습니다. 일단은 반가워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세법을 배우는데 기본서가 지금 안 나왔어요. 다음 주 중에 나올 거예요. 지금 개정세법 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출판 과정에서 좀 지연되고 있네요. 예, 다음 주에는 예, 기본서가 나올 거니까 그렇게 알고 오늘만 이제 프린트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죠. 자, 우리가 일단은 한 시간은 공개 강의 좀 해볼게요. 짧게. 자, 우리가 어떻게 나눠요? 시험은 1차, 2차로 나누죠. 그죠? 그럼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저는 지금 수도권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5대 광역시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구죠. 막말로. 예, 전국구.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차. 이렇게 2차.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1차, 2차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암기를 못해요. 1차인지 2차인지. 그래서 1차는 민법이 있네요. 그죠? 민법. 자, 그 다음 부동산 학계론. 요렇게 1차입니다. 자, 1차 민법. 이 6개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 얘기합니다. 모든 법의 기본이다. 민법. 자, 그 다음 2차로 들어가서는 공법. 공법. 자, 그 다음 중개사법. 중개사법. 그 다음 공시법. 공시법. 이렇게 세법. 세법이 제일 꼴찌네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과목은 6개예요. 그러나 시험 볼 때는 보다 공시와 세법을 합칩니다. 합쳐서 출제한다고요. 그래서 출제 문항수는 민법 40문항, 학계론 40문항, 공법 40, 중개사법 40, 공시법 24개, 그 다음 세법이 비중도가 가장 낮은 16개네요. 그래서 합친다. 합쳐서 채점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1차, 2차로 나누는데, 자, 시험장에 딱 갔을 때는 보다 여러 가지 상태가 나타나죠? 자, 어떤 분은 보다 이게 1차잖아요. 1차. 1차를 합격합니다. 1차를 합격하고 2차 평균 몇 점 이상이다? 6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그럼 둘 다 평균 60점 이상이 되고 가락이 되면 안 돼요. 40점 밑으로 맞으면 무조건 불합격이다. 평균 60 이상. 40점 밑으로 맞으면 안 된다. 그럼 60, 60 맞으면 합격. 합격이에요. 평균 60. 자, 근데 1차는 이렇게 60점 이상 맞고, 근데 2차는 60점이 이렇게 안 돼. 자, 이럴 때는 뭐다? 1차만 합격하고 2차는 내년 봐야 돼. 1년 이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요.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불합격하죠? 그럼 뭐만 인정한다? 1차만 인정해요. 인정해서 2차는 불합격이네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공부하다 보면 2차는 점수가 막 80 나와. 근데 1차는 평균 60점이 안 돼. 그럼 이러면 뭐다? 얘는 무효입니다. 불합격이라고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 2차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1차에서 평균 60이 안 되면 불합격이 되죠? 전체가 불합격이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뭐다? 1차 위주로 수업을 하는 게 좋아요. 1차가 돼야 2차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둘 다 붙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에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험은 뭐다? 한 번에 붙는 게 좋아. 그래서 대한민국 평균이 뭐다? 3수, 4수생이 평균이야. 평균. 그러나 집중하고 열심히 하면 한 번에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3년 정도 학원에 다니면 대부분 붙어요. 1년 차는 뭐다? 좀 어리벙벙해. 잘못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2년 차 열심히 합니다. 그럼 2년 차에서 30% 붙고, 1년 차에서 30% 붙고, 이제 3년 차로 갈수록 이제 아는 건 많은데, 시험을 보면 점수가 안 나와. 내공이 쌓였다 이거지. 내공이 쌓여서 귀가 얇아져. 전국 동영상을 통해서 그냥 오지랖이 넓어. 잠깐, 오지랖이 넓으면 불합격한다. 그래서 학원 선생을 믿고 한 번에 가자. 그러면 무조건 붙는 거예요, 중개사는. 그래서 중개사는 뭐다? 나이에 관계없다. 학력에 관계없다. 그래서 학원을 믿고 선생을 믿고 열심히 하면 100% 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붙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과목이 이게 세 가지예요. 민법, 학계론, 공법. 분량이 많아요. 분량. 분량이 많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껴요. 단 여기서 2차에서 들어가면 뭐다? 이 중개사법이 효자 과목이에요. 중개사법. 그래서 합격하시는 분의 공통점은 뭐다? 중개사법을 80점 이상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선생으로서 2차 위주로 설명할게요. 2차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수업 공법이에요. 예. 공법이라고요. 그래서 공법은 제 개인적인 소견은 반타작만 하자. 50점. 반타작만 하면 돼. 반타작을 못해요. 그래서 가락이 수없이 나온다. 그래서 2차를 떨어뜨릴 때는 공법에서 떨어뜨린다. 그래서 뭐다? 공법은 마지노선이 몇 점 이상이다? 40점 이상. 맞고 이제 중개사법을 평균 몇 점 이상 맞아야 된다? 80점.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다? 90점도 나와. 그래서 2차를 딱 할 때는 뭐다? 공법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면 해야 되겠지만 고득점 말 수 있는 중개사법. 그리고 이해는 뭐다? 공시세법은 한 과목에 한 과목 같이 합쳐서 몇 문항이 된다? 40문항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시세법은 제일 마지막 시간에 봐요. 마지막 시간 5회. 그래서 대한민국 수강생들 중에 이제 왜 앞에서 공법이 어렵잖아. 멘붕 걸려. 공법 다 끝나면 멘붕 걸려서 공시세법 마지막 시간에 볼 때는 기억이 안 난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기억이 안 나요. 여기서 멘붕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공법은 뭐다? 50점 목표로 하면 되는 거예요. 50점 정도만 맞자. 그럼 열심히 하다 보면 60, 70점 맞는 분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공시세법은 주의할 거는 뭐다? 격주 수업이에요. 격주 일주일 매일 해도 까먹는데 저는 오늘 공부하죠? 2주 만에 나타나. 선생도 기억이 안 나,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뭐다? 애들 신경 쓰랴. 가정 살림 신경 쓰랴. 남편 감시하랴. 술 먹는 거 감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밑에 층은 젊은 부부인데 매일 술 먹어, 일주일에 네 번. 우리 집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들었어. 웬 남자가 술에 웬 수가 지었는지, 못 살겠다고 그러더라고, 술 많이 먹으니까. 그런 불만도 있더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격주 수업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다? 세법을 강의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세금에 관한 법이잖아요, 세법. 그래서 이것도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이해가 안 돼. 합쳐서 40문항이에요. 합쳐서 40문항이다. 그래서 세법은 0점 맞더라도 뭐다? 공시법 100점 맞으면 돼. 그럼 우리가 60점은 몇 개를 맞춰야 돼요? 24개를 맞춰야 돼. 24개 이상. 16개가 딱 40점이야. 16개 딱 40점. 15개는 뭐다? 가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점 이상은 뭐다? 40문항 중에 몇 개를 맞춰야 된다? 24개 이상. 그렇죠? 24개 이상 맞춰야 평균 6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법 공시도 뭐다? 돌아가면서 이제 비중을 이제
이제 출제하게 되는 거야. 비중도로. 어떤 애는 공시가 어렵고 어떤 애는 세법이 어렵고 어떤 애는 세법이 쉽고 공시가 어려워. 근데 이 세법이 계속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려워지고 있더라도 뭐다? 기본에 충실하면 세법은 60점 이상 맞는다. 그래서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출제 비중이 어떻게 돼서 항상 상중하죠? 상중하라고. 그래서 과거에는 상 20, 중 뭐다? 30, 하 50. 요 정도로 출제가 됐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요즘은 뭐다?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라고요. 중개사협회에서 압력을 가합니다. 수많은 중개업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합격자를 수급 조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출제 비중도는 뭐다? 이게 40. 네? 이게 뭐다? 30. 요 정도 요렇게 이제 출제 비중도가 돼요. 단 과목별로 약간 차이는 있겠죠?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때는 뭐다? 심화 강의 들어갈 때까지는 이거는 버리자. 하, 중 위주로 공부하면 돼. 그럼 딱 60점 아니에요? 60점. 딱 60점만 맞으면 되는 거야. 너 몇 점 맞아서 합격했니? 이거 안 물어봐. 합격, 불합격만 중요한 거예요. 아, 누가 물어보면 고득점으로 합격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떨어진 사람의 특징은 뭐다? 꼭 하나 때문에 떨어졌다 그래. 실제는 다섯 개 틀렸는데. 아, 선의의 거짓말이죠? 그래서 요렇게 공부하면 된다. 요렇게. 그래서 요거는 뭐다? 심화 강의에서 이제 강의가 들어가고 이제 기본 강의부터는 이 위주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결론은 채점은 어떻게 한다? 채점은 1차 따로, 2차 따로 출제한다. 출제하는 거예요. 평균 60점 이상 맞으면 완벽한 합격이다. 그러나 1차는 60점 이상 맞고 2차는 60점 덜 맞으면 1차만 인정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2차는 고득점이야. 그러나 1차가 뭐다? 60점 미만일 때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전국에 있는 수강생은 뭐다? 30%는 여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30%는 여기에 들어가고 40%는 뭐다? 둘 다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합격 비중도가. 참 오늘 첫 강의니까 제가 좀 떨고 있지 않아요? 아, 떨지. 그럼 우리가 첫 수업은 떨려요. 아, 저도 선생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저는 동탄 살아요. 동탄에서 이제 SRT를 타고 오송에서 왔어요. 첫 길이잖아요. 그죠? 내비를 보더라도 연식이 좀 되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간신히 왔어요. 설레임을 안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부드러워질 거예요. 첫 강의는 그래요. 그리고 선생도 떨 때가 딱 두 번 있어. 첫날 설레이면서 그 다음 마지막 날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제 떨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세법으로 들어간다고요. 세법.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제 공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다? 절대 결석하면 안 돼요. 또는 지각하면 안 되죠? 부득이하게 결석을 했다거나 지각을 했다면 동영상을 통해서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내일 하지. 그러면 늦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오프라인이죠.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100% 합격자 중에 뭐다? 오프라인에서 98%가 오프라인에서 나와. 이 교실에서. 그럼 나머지 소수는 인강을 통해서. 왜? 인강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의지력에 따라 달라져요. 인강하잖아요. 집에서 아주 좋은 거야. 근데 인강하면 뭐다?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일 하지. 인강 탁 듣다가 전화 오잖아. 친구가. 그럼 2시간 얘기하다가 또 인강 듣고.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인강은 뭐다? 좋은 제도인데 독한 사람. 딱 공부할 때 4시간은 스마트폰을 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인강이 좋아. 그러나 의지력이 약하고 이런 분들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뭐다? 얼굴 보면서 또는 잔소리 들으면서 이제 60점을 향하게 이제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석 지각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서두르지 말자. 이 공부는 뭐다? 마라톤과 똑같아요. 60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꾸준히 해야 돼. 천천히. 그래서 입문부터, 기본부터, 심화부터, 문제풀이부터 서두르지 말고 완주해야 돼. 끝까지 완주하면 대부분 오프라인에서는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학원들은 90%까지 나와. 오프라인에서. 자, 이렇게 해서 서두르지 말고 끝까지 뭐다? 완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그날 배운 거는 그날로 뭐다? 예습은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뭐하다? 복습을 하자. 복습을 한다는 얘기는 뭐다? 반복, 반복, 반복이에요. 반복하자. 우리가 여섯 개 과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 반복, 반복하면서 60점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다? 20, 여기 20대 있어요? 아, 됐어요. 없으면 말고. 연식이 좀 조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복밖에 없어요. 계속 봤던 거 보고, 봤던 거 보고 이러면서 뭐다? 복습을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자신감을 갖자. 자신감을 갖자. 나는 한 번에 붙는다. 자신감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중개업이 어렵잖아요. 그죠?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다. 어려운 가정에서도 고소득을 올리는 중개업자가 반드시 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도 단지에 중개업소가 10개 있어. 다 10개 있잖아. 거기에서는 장사되는 데는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만 살아남아. 나머지는 뭐다? 계속 주인이 바뀌어. 그래서 내가 쉬는 날 있잖아요. 뭐다? 중개업소를 한번 돌아다녀봐. 면담 자체가 달라. 잘 되는 데는. 벌써 세법을 잘해. 세법은 돈이잖아. 딱 물어보면 옆에 가면 있잖아요. 그거는 다 세무사가 알아서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가 얼렁뚱땅 넘어가. 근데 옆에 세금 몇 프로에 얼마 나와요? 그럼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 벌써 실력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계약을 하겠어? 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중개업자가 있다. 그래서 제 제자도 동탄2에서 중개업을 해. 제 제자가. 근데 운명의 장난이야. 내 아들이 있잖아? 내 아들이 27이야. 에? 이게 있어. 이게 있다고. 그러니까 여친이잖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제 여친 데려다 주다가 그 여친 엄마 앞에 들킨 거야. 아파트 1층에서. 누구냐 그러니까 여친이 남자친구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언제 가게로 한번 데려와라. 그리고 우리 아들이 갔어. 그 물어볼 거 아니에요. 부모 뭐 하냐 이런 식으로. 그 중개사 강사라니까 그분이 뭐야. 아, 나 그분 앞에 배웠다고 그러는 거야. 그 거기서 뭐야. 점수를 딱 먹고 들어가서 그냥 사기라 허락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분도 한 번에 붙어서 의지의 여자야. 그래서 한 번부터 갖고 3년 동안 남의 밑에서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이제 진짜 그 피눈물 났죠. 3년 동안. 그죠? 그래서 오픈을 하게 된 거예요. 3년 전에 동탄2에서.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여러 채야. 그냥 분양권 전매 등등등등 실무를 잘하니까. 그 서법도 잘하고. 그래서 다른 데는 문 닫는데 그분은 우리 아들 얘기를 들어볼 때는 너무 바쁘대요. 요즘 우리나라 집값이 미쳤잖아. 특정 지역은 세종시도 막 뛰는 지역 있죠. 그죠? 뛰어 안 뛰어? 아파트값 몰라? 뛰는 지역 있어. 좀 서울은 뭐다? 집값이 엄청 뛰잖아요. 그죠? 정부가 규제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투자자들은 뭐다? 돈을 벌게 만드는 정책이에요. 집값이 안정 안 되잖아. 그래도 동탄2도 보면 뭐다? 금세 내가 이사 갔잖아. 저는 이사를 3년 만에 한 번씩 다녀. 한 3년에 한 번씩 다녀. 이사 옮길 때마다 이사 먹벌어. 내가 간 지 지금 1년 6개월인데 2억이 뛴 거야. 호가지만. 예? 안 팔아. 계속 이제 호재가 이제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 재택하는 방법의 1순위는 뭐다?
이사를 자주 다녀야 돼. 근데 입지가 좋아야 돼. 이 동네 이사 가면 꼭 죽는 줄 알아. 아유, 그러니까 그 2주택이든 3주택이든 다 뭐다 절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야? 선배는 이사를 8번 다녀서 그리고 지금 30억 부자야. 어? 이사 다닐 때마다 최소 억 단위로 뛰어. 내가 그래서 선배 따라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니 혼자 가라 그래서 나 못 간 거야. 그럼 나 강의할 필요 없어, 여기서. 아쉬움을 남기네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 이사 가서 이제 한 2억 뛰었잖아. 요즘은 언제 이사 가냐 물어봐. 돈맛을 안 거야. 돈맛 알면 여자 무서워요. 언제 이사 가냐. 기다려라 이제. 이제 6월달이 비과세 기간이에요 이제. 저는 집 하나만 갖고 다녀. 집 두 개는 우리나라는 지금 현 정부에서는 투기꾼이야. 집 두 개는 투기꾼. 이마에 나는 투기꾼이다. 투기꾼으로 치부를 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자이기 때문에 하나 갖고 2-3년 살다 옮기고 요래요. 그래서 이제 내년이면 이제 6월에서 8월 사이에 이제 비과세 기간이에요. 그래서 나는 입지를 지금 보고 있어요. 메이크업 필요 없어. 입지가 딱 좋으면 절대로 안 떨어진다. 절대로 안 떨어져.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다? 이거 자격증을 따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면 저랑 이제 연결이 될 거예요. 특히 세법 문제에 대해서 알아들었나요? 이 중개업자들이요, 세법을 잘 몰라요. 공부를 안 해. 그리고 알더라도 그냥 아리까리하게 알아. 그러니까 똑바르게 대답을 못 해. 집이 뭐, 상가 파트면 상가에 관한 세율, 세금, 토지면 땅에 대한 세금, 그 다음 아파트면 아파트에 대한 세율, 이거 파트별로 딱딱딱딱 알아야 돼. 그래서 일단은 합격하고 나면은 이제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 이전에는 공부에 올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자신감을 갖자. 그래서 자격증을 딱 따면 있잖아. 자신감이 생겨. 그러면 뭐다? 혼자 살아도 돼. 진짜야. 지금은 가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거야. 자격증 딱 가져봐. 그러면 자신감이 생긴다니까. 혼자 살아도 돼. 자격증 있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디든 취업 돼. 내 제자들이 전국에 다 쌓여 있잖아요. 그죠? 내 지금 할 말은 많지만 첫날이니까 너무 오버하면 안 돼. 그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인생 살면서 자격증 하나도 없다. 이러니까 어떤 줌마가 뭐야. 저는 자격증 있는데 뭐 운전면허. 그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중개사는 아무나 딸 수 없다. 시험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한 번에 붙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우리가 11월 12월은 입문 강의입니다. 입문 강의를 한다. 입문 강의는 대부분 뭐다? 세법을 하기 위한 용어 정리입니다. 우리가 용어를 알아야 법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뭐다? 단어를 알아야 영어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세법 6개 과목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용어 위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 마무리를 짓고 내년으로 들어가네요. 그래서 1월, 2월, 그래서 두 달에 한 코스예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뭐다? 기초 강의가 들어가요. 기초. 그리고 5월, 6월이 들어가면 뭐다? 심화 강의. 그래서 대부분 학원은 5월, 6월이 되면 기본서가 끝납니다. 그럼 몇 바퀴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돌아. 기본서를. 그래서 반복을 네 번 한다고요. 그래서 네 번 하면서 딱 앉아있을 때는 아는 것 같아. 딱 뭐다? 일어나면 까먹어. 특히 4시간 수업하잖아요. 중요 과목은 비중도가 많은 거.
그래서 앉아있을 때는 다 안 돼. 일어서면 까먹어. 또 밖에 나가면 시원하잖아. 바람과 함께 다 사라져. 이게 사람 저 두뇌 구조예요. 그래서 네 번 반복한다. 자, 그래서 7, 8원 달은 이제 이론이 정립됐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들어간다? 문제풀이가 들어갑니다. 문제풀이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7, 8, 10월 달까지 문제풀이가 들어가. 그래서 문제풀이도 뭐다? 단원별이 있고 파트별로. 그리고 종합문제풀이가 있어요. 그래서 7, 8, 9, 10 이렇게 일단은 다양한 문제풀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10월 언제 시험 봐? 언제? 마지막 토요일 날 시험 보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다 이제? 특강이라는 게 있어. 특강. 하루에 한 과목씩 끝내는 특강이 있다고요. 이렇게 쭉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요일 날 또는 일요일 날 과목별로 특강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를 하루에 정리하는 특강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다 수업을 1년 동안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지금 와 있죠? 자, 용어 정리를 정확히 하고 이제 내년을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년 커리큘럼을 설명했네요. 설명했고 이제 세법은 뭐다? 일단은 자, 용어 정리 프린트가 이제 한 장짜리가 나옵니다. 한 장. 한 장으로 뭔가 정리하는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업 끝나면 프린트가 준비됐을 거예요. 한 장. 그래서 세법은 항상 복습할 때는 뭐다? 한 장을 봐라. 한 장을 보다가 안 되면 기본서를 보고. 자, 그래서 입문 프린트 한 장. 그 다음 1월, 2월도 역시 한 장. 한 장으로 정리해. 그 다음 3, 4월도 뭐다? 한 장으로 정리해. 그 다음 5, 6월 달도 뭐다? 이론을 한 장으로 정리해. 그럼 한 장짜리가 몇 개 나와? 네 개. 그럼 내용이 동일하겠다, 다르겠다.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세법은 한 장으로 시작해서 한 장으로 끝납니다. 그럼 딱 이해가 포인트죠. 결국 나중에 이해를 집합시킨 게 이해예요. 그럼 이 한 장 프린트가 뭐다? 60점을 맞기 위한 프린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법은 한 장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뭘로 끝난다? 한 장으로 끝나는 과목입니다. 과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한 오리엔테이션 끝났네요. 자, 일단은 총론 파트 한번 봐주시죠. 자, 프린트, 총론. 이 조세가 뭐예요? 앞에 딱 제목이 뭐다? 조세, 총론. 조세가 뭐다? 이 조세가요, 조달하는 세금을 얘기해. 학자들이 일반 국민들이 못 알아듣게끔 조세야. 이게 뭐다? 조달하는 세금. 즉 모든 세금을 조세라 그래. 그럼 일반 국민들은 세금만 하면 알아먹잖아. 조세 하면 못 알아들어. 그래도 못 알아듣게끔 용어를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조세다. 그래서 조달하는 세금. 즉 모든 세금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 조세. 그럼 제목이 뭐다? 총론. 총론이잖아. 총. 총론. 이 총론은 뭐다? 총설명을 얘기하는 거야. 전체. 총론은. 그럼 민법 이런 데서는 총론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래? 아, 됐어. 좌우간. 총론. 총설명이야. 총설명. 그래서 세법은 뭐다? 이 전체. 전체를 알아야 돼. 그래서 조세 총론은 어려워. 용어 전체잖아. 전체. 그럼 전체가 끝나면 뭐다 이제? 각각 강론 파트로 들어갑니다. 강론 파트로 들어가요. 그래서 세법을 잘할 수 있는 지름길은 총론을 잘해야 된다. 전체. 나무만 보면 안 돼. 지금 수업은 숲을 봐야 돼. 전체. 전체를 봐야 60점을 맞는다. 자, 그래서 한 장 넘겼어요? 그래도 기본서가 빠르면 다음 주에 나와요. 제가 지금 기본서를 오타를 좀 보고 있다고요. 다음 주는 이제 기본서들을 딱 들고 오시면 될 거예요. 자, 14쪽 딱 펴요. 자, 14쪽 뭐가 나와 있나요? 조세의 개념과 분류라고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죠? 그래서 조세의 개념과 분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뭐를 알아야 되느냐. 자, 조세 뜻은 알았죠? 모든 세금을 조세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뭐를 배워? 뭐를 배워?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배워. 모든 세금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제목이 뭐다? 부동산 관련 세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금을 배우면 세법이 제일 어려워.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세금만 배우는 게 부동산 세법이다. 그럼 부동산이 뭐예요? 동산이 아니라고 부동산이잖아. 부동산 관련. 부동산 관련 세법이라 그래. 그럼 부동산은 뭐를 얘기한다? 간단하게 토지. 세법에서 건물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세법 배울 때는 세법만 기억해야 돼요. 세법 배우면서 민법을 기억하면 안 돼. 다 법마다 특징이 있어. 우리가 민법에서 부동산은 토지 및 건지상, 건축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민법에서는 범위가 넓어. 세법에서는 간단하게 뭐다? 토지 건물. 이러니까 어떤 분은 주택은 어디야? 토지 건물에 주택 들어가는 거예요? 상가는 안 배워요. 상가 토지 건물에 들어가요? 토지 건물 부동산을 얘기한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세법을 배운다. 그럼 이제 부동산 관련 세법은 뭐다? 취득할 때 내는 세금,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처분할 때 이 세 가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부동산을 사고 있던 사죠. 사는 거를 세법에서는 뭐라 그래? 취득. 가지고 있는 거를 뭐라 그래요? 세법에서는 보유. 그 처분 매각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양도. 그래서 부동산을 사고 가지고 있다가 팔았을 때 관련된 세금이 뭐다? 부동산 세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취득은 세금을 원칙이 몇 번 내는 거야? 한 번. 한 번만 내는 거야. 원칙이 취득할 때. 여러분들 취득할 때 취득세 내봤잖아. 대표적인 세금이 뭐가 있어?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취득세라 그래. 이거를 모르신 분들은 뭐다? 집이 없는 분이야. 전월세 살면은 이런 거 몰라요.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 취득세 옛날에 냈었지.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기억이 안 나. 자, 그 다음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이거는 매년 내는 세금이야. 매년 내는 세금. 그럼 매년 기본만 하는 거예요. 뭐를 내? 재산세. 이거 뭐야?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내는 세금이야. 재산세. 자, 그 다음 팔아먹을 때 내는 세금. 이것도 원칙이 몇 번만 내는 거다? 한 번 내는 거야. 원칙이. 그럼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양도소득세야. 이렇게. 용어 정리 잘해봐. 부동산을 양도하고 버는 거를 뭐라 그래요? 소득이야. 우리가 5억을 받았죠? 5억에 팔았어. 그럼 양도가액이 얼마야? 5억. 이게 수입금액이라 그래. 10억에 팔았으면 10억이 양도가액이죠? 이거를 수입금액이야. 그럼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빼야 돼. 그렇잖아요. 3억에 취득하고 10억에 팔았다. 그럼 얼마 남았어? 이 정도는 암산해야 돼요. 세법은 절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었나요? 법 이론을 배운다. 왜 계산을 하면 안 돼? 다 까먹어. 계산 나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 그래서 세법은 계산 문제는 나와봐야 한 문제다. 한 문제는 버리자. 알아들었나요? 이 계산하다 보면 다 까먹는다니까요. 계산은 버리는 거예요. 세법은. 그래서 우리가 60점만 맞으면 돼. 그럼 그래서 부동산을 팔고 소득이 뭐다? 번 거. 벌었을 때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게 서민들과 관계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취득세는 어떨 때 낼까요? 취득세는 무슨 취득이야? 소유권 취득이에요. 취득세는 이 소유권이 뭐예요?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예요. 민법에서 배워요. 즉 소유권이 뭐다?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야.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다? 내 거야. 내 거. 그럼 우리는 세금을 배우는 거죠? 등기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등기는 뭐야? 공시법에서 배워요. 세금, 돈 내는 걸 배우는 거야. 그럼 소유권 취득했을 때는 뭐다? 취득하고 뭐를 해야 돼?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해야죠? 이럴 때 뭐를 납부하고 가야 된다? 취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 챙긴 다음에 등기소에 접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납부하고 등기소에 등기서류를 접수해서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배우는 거다? 취득세 납부까지 배우는 거예요. 세법은. 그래서 취득세 영수증이 없어지면 영수증이 없으면 등기 접수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는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낸다. 자, 아파트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죠? 그러면 취득일이 언제야?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이죠? 그럼 잔금이 끝나면 취득세를 내야 돼. 뭐랑 합쳐서? 뭐랑 합쳐서?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상속받죠? 상속받아. 그럼 뭐를 내야 돼? 상속받으면 등기신청해야죠? 등기신청할 때 뭐를 납부해야 돼? 취득세 납부. 그럼 취득세 납부는 뭐다? 1번과 2번을 더해서 납부하는 거예요. 더해서. 그래서 등기를 안 하더라도 등기를 합쳐서 낸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강론 파트에서 중요한 용어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취득과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 그리고 영수증을 챙겨서 등기소로 간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잔금이 끝나죠? 잔금이 끝나면 뭐다? 소유권 취득이야. 내 거잖아. 그럼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름은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이제 뭐가 나온다? 등록 면허세란 게 나와. 이거는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과거의 등록세와 과거의 면허세야. 여러분들이 가장 내고 싶은 세금이 뭐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고 싶은 세금도 있어. 중개사 자격증을 따면은 등록면허세를 내야 됩니다. 지자체에. 그래서 자격증 따면은 등록면허세를 내야 돼요.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세금이 등록면허세야.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등록세와 과거의 면허세를 합쳐서 등록면허세야. 그럼 우리는 부동산 관련은 면허세는 출제가 안 돼. 과거의 등록세. 합쳐서 뭐다? 등록면허세입니다. 자, 그럼 등록면허세는 어떨 때 내는 세금이냐? 면허를 취득하거나. 그거는 알 필요 없어. 면허를 취득했다. 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등록면허세를 내야 돼. 그럼 출제 안 된다고요. 부동산과 관련이 없으므로. 그럼 부동산 관련은 뭐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외의 권리를 취득해서 뭐 할 때? 등기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 등록면허세입니다. 소유권이 아닌 건 이외. 자, 뭐가 있다? 전세권 취득. 이런 거. 소유권이 아니잖아.
전세권. 그럼 길 건너 남의 건물에 전세 들어가죠? 그럼 전세 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 무슨 등기를 신청한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뭐를 납부하고 가야 된다? 뭐를 막 납부해야 된다?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고 등기소에 접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 소유권이 아닌 것 처분은 안 되죠. 이거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 이거 소유권이 아닌 것.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뭐다? 반드시 뭐를 납부하라? 등록 면허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뭐다? 소유권 취득은 취득세를 내고 소유권이 아닌 거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 면허세를 납부한다. 그럼 대부분 등기에는 소유권은 등기부를 딱 보면은 뭐가 나와? 갑구 을구가 나오지? 그럼 소유권은 대부분 일구의 기록이 돼. 일구의 등기권리증 한번 봐보라고요. 그럼 이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은 갑구가 아니라 대부분 을구에 기재되는 겁니다. 취득세는 어디에 기재가 된다? 갑구, 소유권. 그럼 소유권이 아닌 것은 갑구가 아니라 어디에 기록된다? 을구에. 이런 거는 이제 등기법에서, 공시법에서 자세하게 배워요. 자, 이렇게 정리됐어요? 또 배워 걱정하지 말아요. 자, 1차적으로 서민들은 매년 무슨 세금 낸다? 재산세를 내. 그리고 부자들은 다시 한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 부동산세. 사회에서 줄여서 뭐라 그래? 종부세야. 그래서 뭐가 이거야? 부동산세인데 종합이야. 앞에 종합이 왜 붙었어? 전국에 있는 재산을 합쳐라 이거지. 그래서 종부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에요? 뭐를 갖고 있을 때? 뭐를 갖고 있을 때? 전국의 토지, 주택. 그래서 재산세는 건물도 과세해. 그러나 종부세는 딱 두 가지만 과세해. 집부자, 땅부자만 내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을 갖고 있다, 토지. 부동산을 갖고 있다, 주택. 앞에 뭐가 붙었어? 종합. 그래서 종합은 합산합니다. 개인별로. 그래서 울릉도에도 집이 있고 제주도에도 집이 있고 세종에도 집이 있죠? 개인별로 합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세법을 배울 때 종합이 나오면 종합 합산한다. 재산가액을 합산. 그럼 상식은 아파트는 얼마 넘어갈 때 종부세를 낼까요? 아파트는 얼마 넘어갈 때? 6억 초과할 때. 그런데 가족 중에 집이 하나야. 단독명의는 얼마 넘어갈 때? 9억 넘어갈 때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집이 하나다. 단독명의로 돼 있죠? 그래서 9억까지는 종부세가 없어. 그런데 공동명의로 돼 있어. 집이 하나인데. 그럼 공동명의로 돼 있으면 얼마까지 종부세 안 나와? 12억까지. 왜? 개인별로 따지니까 옆집은 단독명의야. 얼마까지 종부세 안 나와? 9억까지. 옆집은 공동명의야. 얼마까지 종부세가 안 나와? 12억. 이 12억은 실거래가액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한 공시가격이야. 알아들었나요? 공시가격. 그냥 듣는 걸로 만족하세요. 1차적으로 재산세는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고 부자들은 일정가액이 넘어갈 때는 종부세를 다시 한번 과세한다. 단 주택은 얼마 초과다? 6억 초과. 1주택자는 9억 초과할 때 과세한다. 이 숫자를 못 외워. 시험장에 가면 주택은 얼마 넘어갈 때 종부세 납세할 의무가 된다? 6억 초과. 이게 맞는 거야. 5억인 자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자, 그 다음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다? 개인. 사업성이 없어. 사업과 관련이 없어. 양도세는 왜 만들었을까요?
투기 목적으로. 투기하잖아. 이거 불로소득이잖아. 아, 옛날에 3억에 샀는데 5년 지나니까 뭐다? 15억이 됐어. 그럼 불로소득이잖아? 법은 투기꾼으로 봐. 그래서 이렇게. 아, 내 그 저 후배가 있잖아요. 서울 저쪽에 현대아파트 33평 그때 10년 전이야. 그때 4억 6천 원인가 분양받았어. 4억 6천. 지금 얼마가? 18억 가. 18억 간다고. 나보고 그거 사라 그랬어. 우리 집 사람이 이사 안 간대, 글로. 그래서, 뭐야, 한 7년 됐어, 7년. 7년 만에 10억이 뛴 거야.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솔직한 얘기로, 그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이 90% 정도가 흙수저로 끝나. 흙수저라고 알아봤지? 근데 우리 세대는 부모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등록금 좀 대주면 감사하다고 그랬어. 제 아들이 뭐다? 이 대학교 다니다가 1학년 다니다가 복학을 안 했어요. 군대 갔다 오고 학교 안 다닌대. 왜? 졸업해봐야 희망이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군대 딱 제대하자마자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 중소기업 기술 배운다. 기술. 1년 동안 기술을 배우니까 기업은 너무 힘들어서 일을 못하겠다. 막 12시까지 일 시키잖아. 어떨 때는 바쁘면은. 그럼 수당이라도 한 10,000원 줘야지. 연봉 2,400이야. 군대 갔다 왔으니까. 그래도 기술을 배워서 지금은 프리랜서야. 반도체 기술자야. 프리랜서. 그래도 반도체 기술자야. 막 12시까지도 일해. 일요일 가서도 일해. 그럼 다 돈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생긴 거야. 유유상종. 끼리끼리 만나? 우리 아들 대학교 1학년이잖아. 그건 고졸이나 마찬가지야. 여친 학력을 물어봤어. 전문학교 나왔대. 지금 설계한대. 설계. 그것도 이제 전문직이잖아. 끝까지 갈 수 있는 직업 둘 다 잘 만났어.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결혼하면은 애 봐달라는 얘기는 하지 말아라. 나는 애 봐달라는 소리 하는 순간 나는 너랑 결별이다. 미리 못 박아서. 그 대신 부모니까. 뭐 여행을 간다거나 일어나면 2, 3일은 봐주겠다. 절대 애 잘못 보다가 며느리 앞에 딱이 맞아요. 옛날 도봉구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며느리는 전문직이야. 알아들었나요? 아들은 일반 셀러리맨이야. 그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봐주는데 애들 남자니까 그네 이렇게 흔들잖아. 그래서 탁 부딪혀서 상처난 거야. 난리 난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가 와서 그냥 시어머니 여기를 도봉구에 있었던 일이에요. 서울. 막 때려도 돼? 소중해도? 딱 하니까 아버지가 겁나잖아. 아들을 부른 거야. 근데 아들 행동이요. 뒤에서 아무 말 없이 보고만 있는 거야. 참 부모 입장은 아이러니하겠죠. 행동이.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다? 며느리 눈치 보는 세상이라 그럽디다. 그러니까 아들은 장가가면 끝난다. 멀리 떠나야 돼. 멀리 떠나야 돼. 그 1년에 집에 딱 네 번만 오게 만들어야 돼. 생일 두 번, 부모 명절 때 한 번, 두 번, 딱 네 번. 더 이상 오면 안 돼. 다 그 올 시간에 처갓집 가야 돼. 처갓집 가서 시다발이 해야 돼. 우리 막내가 그러잖아. 우리 막내가 명절 딱 되면요. 오전 딱 하고 밥도 안 먹고 처갓집 가. 남동생 막내가.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너 뭐하냐? 처갓집 과수원에서 삽질하고 있는 거야. 집에서 삽질 한 번 안 해본 놈이 처갓집 가서 삽질하고 있어. 이렇게 명절날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자, 이 정리 좀 하죠. 자,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취득세. 소유권 취득. 그럼 전세권을 취득했다, 저당권을 취득했다. 그럴 때는 등기차야죠? 무슨 세금을 납부하고 가야 된다? 등록면허세. 가지고 있을 때 1차적으로 전 재산에 대해서 무슨 뭐를 납부한다? 재산세. 그리고 일정가액을 초과할 때는 국가에서 다시 한번 뭐를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그리고 팔아먹을 때는 무슨 세금을 낸다?
종량도 소득세 개인. 그러나 사업자가 팔 수도 있죠. 사업자, 매매업자가 팔 수도 있잖아. 그럼 이럴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역시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야. 이거 들어봤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1년에 한번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 붙었잖아. 여러 개의 소득이 있을 때는 합산해서 소득세를 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사업자가 팔았을 때 부동산보다 매매업자 있잖아. 사고 팔고 하는 거. 매매업자.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은 부동산을 팔아먹더라도 사업성이 없다 그러면 투기 목적 양도소득세로 가. 그러나 매매업자가 팔았을 때는 사업이에요. 사업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뭘로 간다? 종합소득세. 그래서 우리는 세법을 펼쳐가는데 이거 세목이 몇 개야? 세금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세목이라 그래. 세금의 이름, 세목. 세목 여섯 개를 위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개 중에서도 뭐다? 출제 비중이 높은 거는 취득세야. 재산세야. 그리고 양도세. 그래서 세 가지만 잘하더라도 60점 맞아. 나머지는 평균적으로 뭐다?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정도야. 그래서 뭐 위주로 세법은 공부한다?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뭐다? 양도, 소득세 위주로 수업하면 기본 60점이 나와요. 그리고 총론 파트에서 이거를 전체를 배우는 게 뭐다 이제? 전체를 배우는 게 뭐라 그랬다? 조세. 총론. 여기에서 평균 두 문제. 올해는 세 문제까지 나왔어요. 올해는. 그래서 전체를 배우는 게 조세 총론이다. 그래서 두 문제. 많이 나올 때는 몇 문제까지 나온다? 세 문제. 그래서 취득세는 출제 비중이 몇 문제다? 평균적으로 세 문제. 재산세 세 문제. 종부세 한 문제. 양도소득세 평균적으로 다섯 개. 종합소득세 하나. 그래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만 잘하더라도 몇 개 맞춰? 11 맞추잖아. 11 맞추네. 세법은 출제가 몇 문제 돼요? 몇 문제? 16개. 몇 개 이상 맞추면 60점 이상에 들어가? 10개. 그래서 목표가 뭐다? 10개, 10개? 그럼 10개 딱 맞추면 뭐다? 찍어서 한두 개 맞추면 돼. 그러나 첫째는 실력이다. 그 세법적 중개사는 뭐다? 운도 약간 따라야 돼. 알아들었나요? 그래도 세법은 이제 목표가 몇 개 맞추면 된다? 10개 맞추면 돼요. 10개. 10개가 목표다. 그럼 60점 이상이 나온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은 뭐다? 간략하게 뭐다? 오리엔테이션 등등등등 설명했네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뭐 질문할 거 없어요?